자질이나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 어떤 공직 부분에서 중요한 다른 가치를 컴프로마이즈하는 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요직에 진출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상당한 정치적 배경을 갖추고 그것을 보여줘야지 입증을 해야지만 요직에 진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에 대한 상당히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특별한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긴거듭 감사를 드리고 현 정부 내각 구성인데요. 저는 정치계나 비정치계에서 출중한 인사가 장관으로 등용되었다라는 점에 이견이 없고요. 이 대통령이 직접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하는 인사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질이나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 어떤 공직 부분에서 중요한 다른 가치를 컴프로마이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특히 남성 장관과 여성 장관의 경력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연구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요직에 진출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상당한 정치적 배경을 갖추고 그것을 보여줘야지 입증을 해야지만 요직에 진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에 대한 상당히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금까지 임명된 여성 장관의 비율이 5%가 안 된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장관이 임명이 되고 커리어를 비교했을 때 임명된 부처의 중요도나 또는 장관 개인의 어떤 교육 수준, 뭐 정치 영역 이런 것들을 동일시해서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출발 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성차별은 더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질이나 능력이 우선시되는 인사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통합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포용 또는 대표성과 같은 공공 부분에서 중요한 다른 가치를 같은 무게를 갖고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봅니다.